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부를 통해서 총 3분의 시청자와 경기를 펼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현재까지 2승 1패인가요? 네, 1승 2패. 1승 2패죠. 네. 자, 두 분의 시청자에게는 승리 보상이 돌아갔고요. 한 분의 시청자에게는 패배 보상이 돌아갔습니다. 역시나 유튜브와 넥슨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재 방송을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겠고요. 승리한 분에게는 1000만 EP와 선수패, 그리고 패배 보상으로는 500만 EP와 월드베스트 포함 선수팩을 드리는 시간을 2부에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방법은요, 피파온라인3 게시판에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앞에 가로 열고 대결 신청, 가로 닫고 도전자, 그리고 자신의 실명이나 뭐 이제 감독명을 올려주시면은요, 저희 작가분이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혜남자에서 함께 경기도 하고 이벤트 아이템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부 때 총 3명의 시청자분과 경기를 펼쳐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사실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개 네, 중에 뭐가 제일 어려우셨어요? 안대랑 네. 또 뭐가 있었죠? 로빙슛. 로빙슛. 애국가. 애국가. 저는 로빙슛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로빙슛이. 네. 아무래도 이제 키보드로 플레이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점이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키보드까지 교체하는. 네, 그렇죠. 네, 모습으로 네. 좀 다시 2부를. 네. 준비 중인 원창현 선수와 함께 2부의 첫 경기를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의 첫 번째 경기를 펼치실 분은요, 감독명이 소울 만두네요. 네, 그렇죠. 만두. 네, 만두에 영혼이 담겨 있는 감독명을 보여주고 계신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자친구와 444일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일인 만큼 원창현 선수에게 이기면 소원 1회권 준다고 했는데 채택 부탁드려요. 이 남자분이 만약 원창현 선수를 상대로 이기면 네. 소원 1회권. 야, 제게 이런 소원 1회권이 주어진다면 저는 네. 여행을 가자고 할 것 같아요. 왜요? 여행을 가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1박 2일. 그럼요. 아, 그렇죠. 네. 최대한 좋죠. 멀리 가야겠죠? 그렇죠. 원창현 선수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런 소원이 생긴다면은. 여자친구가 그런 걸 준다고 하면. 아, 저도. 네. 저는 한 4박 5일 정도로. 외국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이요. 네. 아예 그냥. 네, 그렇죠. 아예. 네. 해외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네, 그렇죠. 네, 싸우더라도 돌아갈 수 없는. 네, 그렇죠. 싸워도 집에 갈 수 없는 네. 그런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과연 그런 소원을 빚을 것인지. 감독명 소울만두라는 분과 오늘의 2부 첫 번째 경기, 그리고 오늘의 네 번째 경기를 펼치기 전에 핸디캡을 뽑을 텐데 제가 한번 뽑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거 되게 못 뽑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현재까지 7개가 남아있거든요. 자, 7개 중에 제가 자 이렇습니다. 페널티 박스 밖에서만 슈팅을 하기. 이거는 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이거 핸드캡을 하나 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바로 뽑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자, 추가적인 핸드캡은요, X자로 손을 교차해서 플레이하기. 한마디로 오른손으로 슛키와 패스키, 롱킥 등을 사용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죠. 네, 왼손으로는 방향키를 조정을 하는. 이렇게 하면서 또 중거리 슛을 써야 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캡 두 개는 또 자막으로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고요. 바로 경기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화면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상대방 스쿼드 보세요. 월드베스트 11이네요. 스쿼드 자체도 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네. 아, 참 경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야, 월드베스트 11이면은 플러스 능력치 5 아닌가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야, 디다, 푸열, 비디치, 루시, 웨브라, 피케, 사비, 이니에스타, 알베스, 엘투, 팔카오까지 전술까지도 제가 막기 까다로워하는 그런 전술입니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4-3-3 포메이션을 보여주고 계신데 일단 핸드캡이 두 개예요. 네, 그렇죠. 네, 페널티 박스 밖에서 슛을 때리기, 그리고 손을 교차해서 플레이하기. 이게 될까요, 근데? 글쎄요. 어떨지는 한번 들어가면서 경기 안에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원창현의 이 핸드캡을 두 개 안고 경기를 펼치는 경기력은 어떨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상대방 소울만두라는 분이 스쿼드도 스쿼드고 실력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어떠세요, 원창현 선수는? 참 긴장이 됩니다. 대회 때보다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익숙해지실 것 같아요? 전혀요. 전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볼을 잘 뺏기지 않는 원창현 선수의 장점이 이 손을 교차해서 플레이하는 것 때문에 거의 드러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소울만두님, 한번 힘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세현 씨네요, 이분의 성함은. 네, 그렇죠. 네, 안세현 씨. 여자친구에게 소원 1회권을 얻기 위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핸디캡 자막 확인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드록바가 내줬고, 자, 상대방의 선수 하나가 부상을 당해서 나뒹구고 있습니다. 잘하는데요? 자, 거기서 때리면 안 되죠? 거기서 때리면 안 되죠? 맞죠. 자, 경고 한 장. 아, 죄송합니다. 자, 일단 경고 한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핸디캡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저도 순간적으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본선 중계할 때도 윤상용 선수를 모셔놓고 지혜 남자 진행했었는데 네. 경고 한 장 뒤에는 뭐죠? 퇴장이죠. 네. 네, 몰스패죠. 바로 몰스패를 저희가 적용시키니까요. 네. 네. 핸디캡 계속 신경 써주셔야 돼요. 네, 계속 말해주세요. 까먹어가지고 네. 아, 잊어버려가지고요. 저는 원창현 선수의 편은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제 네.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시청자분에게 아이템을 더 좋은 걸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옆에서 그렇죠. 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트너. 아, 벤트너 아직도 쓰시나요? 네, 그렇죠. 자, 크로스 올려봤자 헤딩슛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마차기 혹은 중거리 슛인데 자, 여기서 가마차기 슈팅! 아! 자, 디아비의 중거리 슈팅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자,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어떻게 뭐 할만하신가요? 좀 적응이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약간 적응이 됐습니다. 근데 S, QS를 못 누르기 때문에 좀 힘듭니다. QS를 누르기가 좀 어색하신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시청자분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만 슈팅을 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수비가 안 돼요. 네, 그렇죠. 잘 되네요. 아니, 수비가 안 돼요. 안 네, 그렇죠. 수비가 안 돼요. 자, 우리 여러분 안세현 씨 응원하죠. 우리 시청자분 응원 한번 하도록 하죠. 여자친구분에게 소원 1회 이용권 허락권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신청해 주셨는데 화이팅! 시청자분 화이팅입니다. 자, 수비. 아, 어차피 이거... 크로스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슈팅을 때리려면 밖에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디아비? 아, 아깝습니다. 디아비가 ZD 가마차기도 꽤 좋은 편이죠? 네, 좋은 편인데 지금 찰 수가 없습니다. Z가 안 보여요, 지금 눈에. 눈에 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히든 특성으로 롱슈테이커가 있는 선수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오프사이. 자, 오프사이드에 걸리면서 시청자분의 공격은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참 한숨이 나오고 세상에 쉬운 게 없죠? 네, 그렇죠. 참 답답하고요. 네. 자, 승리할 경우에는 시청자분에게 천만 이피와 선수 팩이 저희가 이벤트 상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마티우는 어때요? 마티우 선수는 키도 크고요. 속력과 스태미너 면이 참 좋기 때문에 네.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즌은 07 시즌? 09 시즌입니다. 아, 09 시즌 마티우. 네. 발렌시아 소속이죠. 네. 벤트너 하지만 막히는 벤트너의 슈팅. 자, 일단 지금까지 경고 한 장이 있기는 하지만 미션 수행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고요. 네. 자, 시청자분의 팀은 월드베스트 11인데 자, 아직까지는 위력적인 공격을 하시고 못하고 계시는 가운데 사비에 바이시클킥이 최후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네. 자, 마지막 공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QS를 못 누르기 때문에 저도 웃음이 나와서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자, 생각보다 잘하시는데 기회가 왔죠. 디아비! 아! 자, 나가게 되면서 코너킥 찬스인데 사실 코너킥 올라가봤자 슈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깥으로 한번 연결을 해야겠죠. 짧게 줍니다. 페리시치도 가마차기가 좋다는 평가가 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자, 호날두는 롱슈테이커가 있죠. 아, 슈팅과 부상을 맞바꿉니다. 이거
일단 부상이기 때문에 네. 교체를 먼저 하고요. 프리킥 골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페널티 박스 바뀌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일단 교체를 하고요. 자, 만약 승부차 그 페널티킥에 걸리게 되면 밖으로 차셔야 돼요. 아, 그렇죠. 안에서 차면 안 되니까요. 네. 자, 다시 한번 자신의 친구였던 손흥민 선수를 자 경기장에 투입.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좋은 찬스예요. 네, 그렇죠. 자, 공팔 드록바. 바로 자, 찬스를 맞았고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디다의 손에 깔끔하게 잡힙니다. 군더더기 없이 잡혔어요. 아, 참 어렵습니다. 지금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두 개의 핸디캡을 안고 경기를 펼치는 원창현 선수의 전반전 끝이 났고요. 그래도 슈팅은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네, 찬스도 좀 많았는데 네. ZD를 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듭니다. 자, 시청자분은 안세현 씨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비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원창현 선수라서요. 바디페인팅을 열심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 그렇죠. 자, 아~ 자, 이렇게 펠라이니의 태클을 최유 선수가 피하는 그 아래 사이로. 자, 이게 뭐죠? 아, 저 태클 안 눌렀는데 눌렀나? 자, 아, 야,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첫 번째 골 장면이 나왔습니다. 드록바! 아! 바깥으로 나가네요. 아, 이번 찬스 진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사실 피파 온라인 3에서 중거리 슛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ZD를 활용한 슛이 잘 들어가지 저렇게 롱슛을 때려서 들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좀 실축처럼 저런 D슛을 했을 때 좀 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어갑니다. 네. 쾌쾌한 중거리 슛 이런 것도 참 축구를 보는 재미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죠. 자, 그래도 드리블이나 이런 거는 조금 적응이 되신 듯한 디아비의 슈팅. 아, 다시 한번 파울. 오케이. 자, 이 찬스를 살려야 돼요. 아, 좀 잘못 찬 거. 자, 때리면 안 되죠? 때리면 바로 퇴장. 네.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흥민. 자, 드리블도 굉장히 한정적이죠. 즉각 드리블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에쥬에게 그렇죠. 이건 넘어갔어요. 월드베스트 에쥬인데. 자, 구야테 선수죠. 자, 하지만 여기서도 위기. 보고 해야 돼요, 지금. 네. 참 이게 사람의 적응력이 굉장히 빠르고 놀랍지만 그동안 연습을 해온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원창현 선수의 핸디캡 상황이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또 말씀. 자, 일단 찬스. 아, 이건 드리블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은 먼 거리인데 이 거리에서 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죠? 아니죠. 바로 때리나요? 아, 어떻게 때리는 방법을 알았는데 까먹었네요. 자, 고건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이런 거리에서 성공 잘 시켰는데요. 아, 이거 제가 잘못. 자, 홈런이죠. 아, 아니 이게 습관이 잘못돼가지고. 네. 아, 네. 원래 방향 키를 눌렀어야 되는데 제가 그 슈팅 키를 누르는 바람에 좀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티오 선수는 프리킥도 괜찮나요? 모르겠습니다. 처음 잡아서.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벤트너가 ZD라도 한번 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한번 기대해 볼만 할 텐데요. 아니죠. ZD를 네. 지금 못 누르는 거지 안 누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못 누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자, 시청자분은 탄력 받았죠? 올라오죠? 나이스. 자, 역습 찬스. 하지만 역습을 간다고 해도 어차피 슈팅은 멀리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자, Q를 눌러서 Q를 연타해서 아~ 침투를 시키는 가운데 오타가 나면서 자, 다시 한번 시청자분 안세현씨의 공격. 자, 과연 이 안세현씨의 머릿속에는 어떤 소원이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소원 1의 건이라. 사실상 점유율은 제가 더 높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지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요. 그게 축구예요. 그렇습니다. 네, 점유율 높아봤자 뭐합니까? 골을 넣어야 되는데요. 네. 자, 에브라 사비에게. 좋죠? 자, 시청자분이 오히려 지금은 ZD를 활용한 슛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질라탄 이런 선수 같은 경우 롱슈테이커가 있고 호날두도 있고 드롱바는 롱슈테이커가 없거든요. 그렇죠. 자, 손흥민이 내주면서 아... 들어가봤자 어차피 슈팅을 못하기 때문에. 아... 자, 전후반 90분 정광판의 시계는 멈췄고요. 자, 보드메가
마지막 공격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전후반 90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안세현 씨, 소울 만드라는 감독명을 사용 중이신 이분께는요, 승리 보상 천만 이피아 선수팩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에게 소원 1회 건, 자, 아, 그리고 받는 게 아니었네요. 자신이 원채널 선수에게 이기면, 네, 여자친구에게 소원 1회 건을 준다고. 아, 준다고요? 네네. 그럼 지면 받고 그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겠죠. 아, 네.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는 승리 보상 아이템 받으니까 여자친구에게 기분이다, 너 들어주고 뭐 하고 싶은 거 내가 들어줄게, 아,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참 멋있는 분입니다. 네. 자, 과연 여자친구분이 어떤 소원을 하실지. 네, 명품백 사줘. 이런다면 원창현 선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락 안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뭔가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은 아니겠죠. 네. 저만의 착각이길 좀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도 여자친구 사귀세요. 그렇죠. 네, 네. 444일이라고 하셨는데, 야, 444일이면 1년하고도 한 3달 정도. 네, 그렇죠. 더 됐나요? 계산이 좀 안 되죠. 한 3달 정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30일 정도가 되니까요. 네. 자,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분과 또 경기를 펼치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 본선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던 것처럼 열심히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작업이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포메이션하고 팀 전술에 좀 많이 공을 들이고 있고요. 플레이 네. 스타일 자체도 그런 거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스틸 드래프트 방식으로 아무래도 본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네. 네, 선수를 좀 빨리 낚아채워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가장 타이밍 가는 선수 한 3명만 뽑아본다면? 뭐 아시겠지만 뭐 드록바 그렇죠. 즐라탄 그렇죠. 뭐 호날두 뭐 이런 것처럼 대장급 선수를 좀 빨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시청자분이 준비가 좀 됐다고 하네요. 감독명은 백마탄 윤호왕자라는 분이신데 사연은 이렇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미리 컴퓨터 켜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자, 과연 어떤 스쿼드를 보여 중이신 시청자분이신지 스쿼드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핸디캡을 저희가 안 뽑았군요. 네, 그렇죠. 네, 자, 핸디캡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제가 뽑겠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네. 네. 안 좋은 것만 걸리기 때문에 핸디캡도 이제는 다섯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걸렸네요. 앞으로 보여주세요. 네, 세 개의 키 랜덤 교체입니다. 자, 세 개의 키를 랜덤 교체해야 되는데 경기를 들어와 보는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일단 나갔다 와서 다시 한번 세팅을 하도록 하죠. 네, 아니면 이 핸디캡은 이 다음 경기에 진행을 하고요. 네, 이번에 진행할 핸디캡을 다시 한번 뽑도록 다시 한번 하죠.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진행시킬 젓가락으로 플레이. 이거 자, 걸렸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자, 쉬운 게 없습니다. 자, 젓가락으로 어디를 조작하실 거세요? 방향키를 조작할게요. 방향키를 네, 젓가락으로. 야, 이렇게 눌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누르는 건 본인의 자유고요. 자, 이번에 핸디캡 매치는요, 젓가락으로 플레이하기가 당첨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실지 다시 한번 스쿼드 화면으로 넘어가시고요. 자, 상대방분이 다 0카네요. 네, 그렇죠. 0칸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젓가락으로 하기 때문에 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분이 스쿼드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은데 전 젓가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승부는 돼봐야 알겠죠. 네. 자, 그럼 어떨지 두 선수 모두 다 준비가 되면요.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고요. 지혜 남자 두 번째 시간 원창현 선수를 모셔놓고 핸디캡 매치로 젓가락으로 플레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심심하시면 집에는 젓가락으로 한번 플레이해보세요. 제가 약간 수전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돌돌돌 떨립니다. 자, 기대됩니다. 디파울런 3 최강자라면 네. 이 정도야. 네. 지금까지 다 졌어요? 한번 빼고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1승 전패. 자, 힘들습니다. 자, 근데 상대방분이 좀 스쿼드가 힘이 안 좋아서
참 이거는 좀 애매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준비가 되면은 바로 경기 시작해 주시고요. 자, 방향키를 좀 젓가락으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지 않아요. 올라왔죠? 오케이. 자, 최애 선방. 자, 오히려 젓가락으로 지금은 슈키나 패스키 누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방향키가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네. 왼손으로는 이걸 잘 못 누를 거, 더 못 누를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쵸. 네, 제가 뭐 원창현 선수 본인이 되지 않는 이상. 네, 그렇죠. 자, 베일에게 연결이 되는 상황. 오늘 보여주시는 경기력 중에 가장 최하의 경기력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막 같은 팀이 막 골 뺐고요. 아, 웃음이 나와서 이거 미치겠습니다. 네, 패스 설정이 뭐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방향키를 어느 정도는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디아비. 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코트가 접힌 상태에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듭니다. 네. 자, 이쪽, 앞쪽으로. 자, 질라텐에게. 자. 이거 진짜 안 돼요. 평소에 젓가락질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 아예 못 하는데. 젓가락질 아예 못 하신다고요? 아니, 아예 못 하진 않고 적당히는 하는데. 네. 이게 게임에 또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네. 참. 글쎄요. 뭐 젓가락질 안 하시고 포크를 쓰시고 이러시지는 않죠? 네, 그렇진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눌리고. 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얼추 밸런스는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분도 스쿼드가 그다지 화려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느 정도의 밸런스는 맞은 상태에서 경기 임하고 있는데요. 뺏기네요. 자, 전 처음 보는 선수예요. 카스티오. 나이스! 저분도 젓가락으로 플레이하시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이 승부의 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승부차기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아닙니다. 제가 골 넣겠습니다. 자, 골을 넣겠다라는 선전포를 하고 있는 원창현 선수.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죠. 라이니스. 다시 한번 티에리앙리에게. 제가 봤을 땐 지금 원창현 선수가 이것을 생각하고 플레이하는 상황은 거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되는. 자, 밀집된 곳으로 주면 이거 뺏길 수밖에 없겠네요. 그 곳밖에 못 줘요, 지금. 네. 비에 슈히드. 자, 이분의 감독명은 백마탄 유노 왕자라는 분이시고요. 미디 컴퓨터 켜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나는 정말 간략한 댓글 참여를 하셨는데. 이게 대각선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참 사람의 적응력이란 게 놀라운 게 전반 초반과는 다르게 패스가 조금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거 찬스 아닌가요? 찬스 아닙니다. 라는 말이 무색하죠? 자, 전반전에 왔던 찬스 중에 가장 좋았었는데 놓쳤고요. 여기서 질라탄! 짠! 나이스! 들어가네요. 와, 정말 젓가락으로 한 골을 넣을 줄이야. 와, 진짜 대단합니다, 원창현 선수. 네, 본인의 힘으로 본인이 대단하다고. 야, 대단합니다. 야, 이거 좀 아쉽네요. 네, 좋습니다. 두폰 선수가 아쉽게 좀 막아내면서 전반전 끝나기 전에 한 점을 올리는 상황, 그리고 전반전 종료 휘술이 울리게 됐습니다. 득점 성공률은 그래도 한 번 슈팅에 한 번 성공이네요. 네, 그렇죠. 백발백중입니다. 그렇죠.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유망한데 네. 백발백중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후반전 시작이 됐고요. 자, 이 시청자분도 조금만 더 고군분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승리하면 천만이피인데 참 진짜 피파 온라인 하면서 천만이피를 현금 투자를 하지 않고 벌어들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마티우의 현란한 젓가락 드리블. 젓가락 드리블이죠. 자, 하지만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게 되면서 파울이 선언이 됩니다.
백마탄 윤호왕장, 윤호왕자님. 네. 그렇죠. 어? 실수예요. 자. 아. 야, 진짜 이 가까운 곳에서 젓가락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잠시만요. 디스탱. 참, 이 E와 D키를 누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수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는 가운데 백마탄 윤호 왕자님께서 나가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게임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걸로 간주를 하고요. 여기서 저희도 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기색으로 넘어왔고요. 네. 자, 저분께서 약간 좀 포기가 빠르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피파 온라인스를 평소에 많이 즐기시는 유저분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팀도 워낙 안 좋아하셨고요. 네, 그래서 좀 아쉬운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어쨌든 저희는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분께는 패배 보상으로 500만 EP와 선수팩을 역시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가 뭐 또 다른 시청자분이 결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현 시간에 빠르게 또 댓글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다른 시청자분이 들어오셨네요. 네. 네. 김치찌개 A라는 감독명을 사용 중이신 감독분이 들어오셨고요. 자, 이분의 사연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분은 브라질... 네. 발음 이상했죠? 네, 브라질. 네, 브라질 월드컵에 맞게 제 브라질 국대 덱과 함께 김치찌개처럼 얼큰하게 한번 붙어봅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 전에 저희가 아까 핸디캡을 한번 뽑아놨었죠? 랜덤 키, 키 3개 교체였나요? 네, 키 3개 교체입니다. 네, 키를 3개를, 교체를 해서 경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원한으로 교체하나요? 제가 바꿀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또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수가 없군요, 시스템적으로.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D키와 S를 D를 K로 할까요? K요? 네, D를 K로 하고요. 네. 슛은 K로. 그리고 짧은 패스를 아니죠. 숫자 6은 안 되는군요. 이 안에서 바꾸는 건 아니죠? 짧은 패스는 이걸로 물음표. 예. 그 키로. 그리고 또 뭐, 뛰는 거를 P로. P요. 괜찮네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꾼 게 슈키 K. 자, 슈키는 K로, K 키로 바꿨고요. 네. 짧은 패스는 물음표. 그리고 전력 질주는 P 키. 네. 네. 이거 가능, 괜찮을까? 이거 가능하겠어요? 네, 제가 바꿔놓고도 약간 좀 의아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키는 교체를 했고요. 네. 시청자분은 김치찌개 A라는 감독명을 사용 중이신 유저분이 되겠습니다. 이 뭐 패스가 뭐였죠? 패스가 S죠? 물음표. 아, 패스가 물음표인가요? 물음표요. 패스가 물음표인가요? 야, 패스가 물음표고요. 자, 자, 일단은 화면을 넘겨서 시청자분의 네. 스쿼드도 한번 확인하시죠. 자, 브라질 국대예요. 네, 브라질 국대입니다. 뭐 많이들 쓰시지 않은 포메이션임은 분명하고요. 뭐 선수 자체는 브라질 국대이기 때문에 네. 워낙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방의 스쿼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네, 원창현 선수의 바뀐 키 적응력. 그렇죠. 지금 스쿼드 볼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저만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창현 선수는 준비가 됐고요. 자, 바로 준비가 됐다고 하네요. 이게 K요. 자, 준비가 됐고요. 상대방 김치찌개 A라는 감독명을 사용 중이신 유저분과 또 한 번의 이벤트 매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디캡 매치죠? 그렇죠. 젓가락으로는 플레이 해봤고 세 개의 키를 랜덤으로 교체하는 핸디캡을 안고 또 한 번 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계속 이 바뀐 키를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야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도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아실 것 같고. 자, 상대방분은 브라질 오리지널 국대. 네,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칠 진우도 보이고 있고, 13시즌 네이마르, 루이스 막 이런 선수 보이고 있는 상황. 이거 QS는 못하네요.
아, 그러네요. 그쵸? QS는 못할 수는 있는데 사실 키가 멀죠? 네, 그렇죠. 패스가 짧은 패스가 물음표예요. 네. 어, 이건 그래도 편하네요. 젓가락보단. 그렇겠죠. 네, 그렇죠. 자, 슛은 K인데 사실 K는 뭐 문전 가기 전까지 눌 일이 없고 뛰는 키가 P키입니다. P키. 잘하는데요? 저요? 네. 잠깐만. 자. 잠시만요. 피키. 자, 뛰는 키가 P키라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자, 올라오죠? 어어. 오케이. 자. 여기서 옛날에 이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프로토스가 네. 프로브가 이제 P키잖아요, 단축키가. 네, 그렇죠. 네, 그런 걸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했었던 시절도 있었었는데 마치 그런 상황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입니다. 짧은 패스 물음표. 자, 슈키가 K예요, K. 슈키 K. 아, 잠시만요. 자, 슈키 K. 네. 나머지 키는 다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뛰는 거, 짧은 패스, 슈키만 다릅니다. 일어나, 호날두. 자, 호날두 부상까지 당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자, 뛰는 키가 P키라서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는 원창현. 자, 그래도 어찌저찌 하네요. 네.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네. 골 넣겠습니다. 자, 뛰는 키 P키. 자, 시프트 키가 또 엔터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디 페인팅을 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 지금 자신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K, 자. K. 방금은 슛을 좀 시도하는 움직임이었었는데 슈키가 K에 있다 보니까 실수가 나온 상황이었어요. 자, 자, 그런 사이에 네이마리의 사이드 돌파였지만 잘 막아내는 원창현 선수. 자, 이 김치찌개 A라는 감독명을 사용 중이신 상대방 유저분은 고풍원 씨가 되겠습니다. 어, 굉장히 풍운화 같은 성함을 가지고 계시네요. 자, 그런 사이에 여기까지 로네코 벤트너가 슛을 때리려고 했지만 역시나 익숙치 않은 키에 의해서 슈팅 찬스까지 가져가지 못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적응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가요? 네. 자, 마티유가 좋다는 말씀해 주셨었는데 역시나 그 기대에 부응하듯 볼을 낚아채웁니다. 자, 2대1 패스가 안 되니까 또 그런 게 좀 힘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큐키가 거의 반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브라질이라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거리상으로 봤을 땐 정반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표현해봤어요. 참, 정반대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런 사이 약간의 패스 미스가 나면서 유저분의 아쉬운 순간이 나왔었고요. 자, 벤트너가 내주고 드롭바. 여기서 과연 K를 활용한 슛이 나오지 않았고요. 자, 뛰는 키도 P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P를 누르느라 다른 키를 못 누르게 되면서 실수 연발하고 있는 원창현 선수입니다. 아, 이렇게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워낙에 또 이제 집중력을 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창현 선수도 뭐 여러가지 다른 말씀을 못하시고 있는 상황이란 거.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네. 아예 그냥 뭐 핸디캡 이런 거 없이 이런 프로그램 하나 생겨서 네. 시청자분들과 직접적으로 진검승부 한번 하고. 그렇죠. 이런 시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네요. 네, 그렇게 하면은 진짜 좋습니다. 지금 자, 상대방분의 좋은 슈팅이었지만 최후의 선방에 의해서 코너킥. 자, 여기서 이 패스 그리고 돌아서는 동작이 좋았었고 조금만 더 앞에 가서 때렸다면 실점까지 했었을 텐데. 네, 그렇죠.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자, 최우. 자, 최우. 07 최우다운 좋은 선방을 보인 상황. 자, 이거 좀 찬스가 될 것 같은데요. 아하! 벤트너였기 때문에 그냥 내준 건가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핸디캡 매치는 3개의 키를 랜덤으로 교체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뛰는 키가 P키, 짧은 패스가 물음표. 슛은 슛은 K! K!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건 찬스가 좋았는데요. 자, 은근히 K키가 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네, 그렇죠. L 정도에 있었으면 좋은데. 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코너킥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좋은 선방. 자, 오히려 이런 세트피스 상황이. 네. 위력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더 좋은 상황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마티우의 크로스 드록바의 K 헤딩.
자, 그리고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수비 시의 작업 상황에서도 물음표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선수 커서 체인지를 그렇죠.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못 바꾸죠, 못 바꾸죠. 아, 못 나이스. 자, 자 시청자분 고풍원 씨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먹는 줄 알았거든요. 아, 지금은 ZD 조금만 게이지 조절을 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헤딩은 벤트너. 그렇죠. 아, 자, 드리블이 되지 않죠. 정말 저도 옆에서 보고 있지만 속 터지죠. 미치겠습니다. 야, 이런 상황은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호나우준이의 짧은 패스. 오케이. 파투의 슈팅이었었지만 최후의 산통을 깨는 선방. 지금 잘 막고 있습니다. 네,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과연 이 위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인지. 디아비의 좋은 커팅. 자, 1대1 차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잘 돌아섰고요. 드록바가 어깨만 들어가면은 안 밀려야 정상인데. 아, 밀려야 정상인데. 자, 상대방이 밀려야 정상인데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역시나 브라질 국대인 만큼 강화도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에르난데스 선수의 좋은 수비 상황이었었고요. 자, 다시 한번. 이 찬스 좋아요. 오케이. 아, 다시 한번 최후의 선방에 맡기게 되면서 코너킥 찬스. 자, 과연 이 김치찌개 A님께서는 득점에 성공하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연장전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자, 막아내겠습니다. 아, 채우가, 채우가 저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디아비가 이거죠. 자, S를 눌렀다가 방금 패스 미스가 날 뻔했었던 상황. 자, 슈시 K 짧은 패스가 물음표. 뛰는 키가 P 버튼입니다 현재. 자, 그러고 있는 가운데 잘라내는 상황. 후반전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갔거든요. 드록바이 지금 오프사이드가 되겠죠. 아래쪽 내줬지만 잘리게 되면서 역습 상황. 자, 이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것 같은데요. 호나우진유가 파투에게, 파투가 네이마르. 자, 네이마르 속력 굉장히 좋죠. 네. 나이스. 아, 올라오지 못하게 되면서. 자, 아직 공격이 끝났습니다. 끝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후반 90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연장전 전반전으로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셨죠, 이제? 네, 패스하고 이 달리기 키는 적응이 됐는데 네. 슈팅하는 키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네, 슈팅이 K 버튼이에요. 정말 이렇게 약간의 플레이를 하시다가 네. 다시 돌아가서 플레이하면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완전 잘할 것 같아요. 대회 전에 한번 이렇게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운동 선수들이 요즘에는 그런 방식 잘 안 쓰지만 과거에는 모래주머니를 네, 그렇죠. 예, 발목에 찬다든지 손목에 차면서 트레이닝을 했던 시절도 있었었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위치의 훈련이 아닐까 싶고요. 케이슛!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연장전 전반전 벤튼의 선취골로 앞서가는 원창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참, 이번에도 슈팅을 못할 뻔했는데 네. 다행히 보고 눈으로 보고 슈팅을 했습니다. 아, 좀 아쉬운데요 시청자분 고풍원씨. 자, 얼큰한 경기 한번 하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사연을 올려주셨었는데 자, 아직까지 본인의 얼큰함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순간 적응이 되어 있는 원창현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런 찬스도 바로 골로 연결시킬 수가. 아, 이거 로빙슛을 하고 싶은데 네. 로빙슛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참, 그러네요. 자, 그런 사이에 연장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재밌네요. 옆에서 보니까 참 좀 안 돼 보이기도 하지만 자, 한편으로 재밌습니다. 자, 2승 갑니다. 자, 과연 2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승부차기로 가서 승부를 가릴 것인지. 운명의 연장전 후반. 아, 페리시치도 몸싸움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뭐 능력치상은 별로 좋지 않지만 키가 크기 때문에 키가 몸싸움에 적용을 합니다. 이제는 뭐 드리블도 잘 사용하고 있는 원창현 선수. 여유가 좀 생긴 거죠, 1대0으로 앞서니까. 네, 그렇죠. 자, 드록바의 짧은 패스. 하지만 잘리지 않고
자, ZD를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네, ZD가 아니라 JK, ZK죠? 네, 그렇죠. 프리킥을 ZK로! 아. 자, 그리고 08 드록바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프리킥 모션이 따로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려주고 K 헤딩! 아. 아깝게 벗어나지만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유는 가득 차 있는 원창연 선수. 네, 웃음이 절로 납니다. 참, 이, 승리라는 결과는 언제나 달콤해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자, 자, 어떻게, 어떻게 볼까요? 넣어주세요, 시청자분. 제발. 고풍현 씨! 아! 다리 사이로 동작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자, 좋아요. 이래야 재밌죠.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수비를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선수 체인지를 K로 아니죠. 물음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마지막 찬스가 잘리게 되면 바로 경기는 종료 휘슬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스를 크로스는 꿈도 꿀 수 없고요, 지금. 어, 페리시치 들어갔습니다. 페리시치 세기 골. 아, 참. 이게 축구의 매력입니다. 그러네요. 야, 정말 마지막 버저비터 골이 터졌네요. 아, 페리시치는 피네트샷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자, 아쉬운 탓인지. 자, 시청자분. 마지막 공격하기 전에 약간의 정적이 있었었는데요. 자, 잘리게 되면 아직 경기 종료 시스를 울리지 않았고요. 잠시만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시청자분 고풍현 씨 올려주고요. 걷어내. 걷어내. 끝났다. 아, 자, 걷어내면서 결국에 2대1의 스코어로 원창현 선수가 자,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자, 3개의 키를 저희가 랜덤으로 한번 교체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못하겠어요, 그냥.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못할 만큼 좀 어려운 핸디캡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핸디캡 매치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어허! 이번엔 장갑 끼고 플레이입니다. 자, 여러분, 장갑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장갑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 그렇죠. 이 냄비 들 때 하는 장갑 아닌가요? 야, 이거는 진짜 그냥 냄비도 아니고, 그렇게 네. 막 쿠키, 이따만한 거, 오븐. 그렇죠. 이따만한 거 꺼낼 때. 잠시. 아, 이게 되나요? 이게 방향키 누를 수 있나요? 자, 일단은 장갑을 끼고 플레이하는 핸디캡 매치가 결정이 됐고요. 장갑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장갑 요만한 겁니다.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죠. 네, 거의 뭐 벙어리 장갑과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이제 도중에 경기를 나가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께는 저희가 아이템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다른 경기를 한 경기를 더 하고 있는 거니까요. 빠르게 여러분들이 댓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갑을 왼손에 끼실 건가요? 네, 왼손에 끼겠습니다. 아. 그건 좀 약간 요령 있는 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장갑을 끼고 이제 S와 D, A키만. 근데 키 설정 변경하셔야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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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참, 말씀 안 드리려다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네. 사실 뭐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참 힘들어요, 이게. 그죠? 네, 그렇죠. 초기화 시키고요. 자, 초기화를 시키면서 다시 한번 초청을 해 주시면 원창현 선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오늘의 아마 마지막 이벤트 매치가 될 것 같은데요. 빠르게 한 분을 초청해놓고 이벤트 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 주에도 토요일 날 8시에 저희가 지혜의 남자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니까요. 그때도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 넥슨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석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한번 뭐 대기실에서 한번 해보실 만한가요? 네, 뭐 그렇죠. 아이고, D를 눌렀는데 이게 S가 눌려요. 야, 이것도 참. 어이고. 자, 일단은 원창현 선수가 지금 초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 화면을 나갔다가 들어올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 시청자분이 아직까지 확장이 안 되고 있어서 초대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장갑과 안대를 동시에 끼면 너무 심하겠죠? 그렇죠. 아예 네. 이게 안 되는데요. 이게 그리고 오븐 장갑이네요, 아예. 네, 그렇죠. 오븐을 그런 장갑이기 때문에 네. 일반 목장갑과 그런 장갑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손에 땀 차겠어요.
네, 벌써 땀, 손뿐만 아니고요. 네. 온몸에 지금 다 땀으로 찼습니다. 네. 그리고 좀 얼굴이 좀 하얘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나오니까. 네. 또 비비크림 좀 바르고요. 아, 그런가요? 네, 선크림 좀 발랐습니다. 네. 비비크림에도 약간 그 색조, 그 컬러가 3단계로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가장 검은색으로. 네, 그렇죠. 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잘 타시는 편인가 봐요. 근데 얼굴이 워낙 약간 흑형빌이기 때문에 좀 원래 운동할 때도 진짜 네. 운동할 때 더 까맸어요. 아. 정말 못 알아보죠. 밤에는 치아만 보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 네, 그 정도로 네네. 완전 흑형이었죠. 그렇군요. 그 정도의 피부의 빠른 변화, 카멜레온 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원창현 선수. 자, 저... 왼손에 이제 장갑을 끼고서 플레이를 할 생각인데 아직까지 시청자분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가제트팔 같아요. 가제트요? 만능팔. 가제 만능팔일까요, 과연? 아니죠. 네. 느낌이 네. 만능팔. 만능팔이라기보단 거의 이제 맞는 팔. 그렇죠. 맞는 이걸로. 네. 이렇게 벙어리 장갑하면 전 사실 옛날 여자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여자친구랑 옛날에 목 이렇게 긴 거 해가지고 같이 끼고 다녔는데요. 네. 정말 20살 때. 저도 그런 추억이 네, 많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었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추억이 적게 해주는 핸디캡 매치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5분 장갑인데 네. 5분 저는 집에 5분이 없어서 네, 저도 네. 이런 큰 장갑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요. 얼굴 제가 얼굴이 작은 편인데도 아, 그렇죠. 작은 편이라고요? 아니, 약간 적당한 편인데 다 가려집니다, 얼굴이. 네. 아, 안 가려지네요. 네. 좀 네. 크신 편이죠, 얼굴이? 아, 큰 건 아니고 머리가 워낙 숱이 네. 많기 때문에 좀 커 보이는 걸로 실제로 보시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아니,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제 보면 크지 않습니다. 네. 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저는 솔직하게 또 이제 방송을 하자라는 마인드의 사람이라 네. 자,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 사이에 또 이제 경기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초청이 됐는데요. 일단 준비가 되면 바로 대기실로 들어가 주시도록 하고요. 팀 11 넘버 7이라는 감독명을 사용 중이신 유저분이 되겠네요. 자, 이분은 사연은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연과 함께 신청하시는 분을 저희가 주로 뽑는데 가장 최근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한 경우니까요. 네. 사연은 없는 상태입니다. 자, 바로 준비가 됐습니다. 화면을 넘겨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장갑을 끼고 있는 원창현 선수의 스쿼드는 뭐 똑같고요. 똑같고요. 자, 상대방 분은 4-4이네요. 다이아몬드 보드 포메이션. 네, 그렇습니다. 뭐 월벨 람 선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팀이 1카인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좋은 선수를 쓰고 계십니다. 다 대장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는 대장급 케미가 또 나올 것이다. 네. 라는 패치 소식이 뭐 유저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데 그래서인지 그런 식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있는 유저분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면 바로 스타트를 해주시고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이번 핸디캠 매치는요 5분 장갑을 끼고 플레이를 하는 핸디캠 매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눌리네요. 두 개가 눌려요. 두세 개가 눌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벤트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분은 가장 최근에 댓글을 달아주신 유저분이 되겠고요. 그렇죠. 자, 바로 경기를 넘겨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디캠 매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장갑을 끼고 하는 플레이가 이번에 핸디캠 매치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지금 말이 잠시만요. 키가 두 개가 눌리기 때문에 자, 골키퍼 왜 나와? 골키퍼 왜 나오죠? 골키퍼. 자, 자기도 모르게 W 키가 눌리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황의 연속. 야,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웃음이 나와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자, 잠시만요. 오케이. 자, 마치고 아래쪽으로 연결하면서 역습상을 막고 있는데 키가 두 개씩 눌리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키 조작 미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원창현 선수입니다. 아, 자, 그리고 저 유저분 감독 레벨이 레벨 83이세요. 네, 그렇고 아, S를 눌렀는데 네.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참 페리시치, 디아비
요즘... 마티우 키 크고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렇죠 헤딩 뭐 이런 것들은 걱정이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마티우 선수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구 시즌 마티우 그렇죠. 발렌시아 소속의 강화 5단계가 아까 보니까 한 400만 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고 네. 능력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6단계는 한 12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하는 공구 시즌 마티우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아 네. 거의 골키퍼 훈련시키는 슛이 네. 됐습니다. 가소롭죠 저런 네, 슈팅은. 그렇습니다. 공구 시즌 카시아스인데요. 자 언제나 그렇듯 전반이 끝날 즈음에 이제 원창현 선수가 이 핸디캡에 약간 적응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승리 보상을 이제 가져가고 계신데 천만이 피와 선수팩 과연 이번에 대결을 하고 어이구. 계시는 유저분도 갖고 하실 수 있을지 아게로가 나와라. 아 첫 번째 선수콜로 그 가능성을 높여갑니다. 야 이거는 글쎄요 수비가 안 돼. 네. 네 키가 두 개가 늘리니까요. 네. 자 가운데로 찾는데 네. 자 그마저도 몸을 맞고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방향키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다가도 아 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점유율은 제가 갖고 가고 있는데 네 안 돼요 이게. 자 아이고. 그리고 상대방 분도 선수 구성이 시즌 대장급들이다 보니까 좋습니다. 잘 잘라내고요. 그렇죠. 이게 네 안 돼요. 진짜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로 안 돼요. 패스가 손가락 장갑이 아니라 벙어리 장갑이거든요. 그렇죠. 네 장갑도 굉장히 아이고.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면 방향키만으로 드리블해서 한번 돌파해보세요. 방향키만으로는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아니 그게 그거는 이거 껴도 안 돼요. 안 껴도 안 돼요. 5분 전가. 그러면 후반전에는 오른쪽에 끼는 거 한번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른쪽으로 한번 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전에는 오른손에 벙어리 그 벙어리 장갑이 아니죠? 5분 장갑을 끼고. 그렇죠.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E 키와 D 키 누르면 수비는 되잖아요. 네 그렇죠. 수비는 되기 때문에 아 애초에 이렇게 할 걸. 자 과연합니다. 후반전에는 어떤 다른 변화가 찾아올지. 원래 1탄에서도 이렇게 어려웠나요? 아니요. 아 그렇죠.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네. 이왕 하는 거 3탄 하시는 분은 완전 더 어려운 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 끄고 게임하기 이런 네, 거. 네 그렇죠. 눈 감고 네. 그리고 발가락으로 뭐 이런 걸로 게임하기요. 뭐 가장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모니터 보고 모니터 끄고 게임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미니맵 보고 하기 여기 다 가리고 막 이런 미니맵을 거 미니맵을 보고 그렇죠. 그 핸디캡은 오늘 없네요. 네, 네. 그런 거 하시... 근데 그런 글도 아마 이제 유저분들이 올려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수비는 되네요. 예, 수비는 돼요. 이 D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수비만 자 공격 어떻게든 되겠죠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되네요. 네 안 돼요 진짜로. 자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원창현 선수인데요 화나요 지금. 안 돼요 패스가.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아이템을 드리자 라는 취지에 아하 이것도 잘리게 되고요. 오케이. 하지만 파울. 자 하지만 방향키를 제대로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때려야 되는데 과연 이 찬스도 그냥 넘어갈 것인지. 호날두의 프리킥 아 깔끔하게 잡힙니다. 아 미치겠습니다. 네 보는 저도 참 답답하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아 벤트너 야 이거 진짜 이거 누가 너무 심해요 이거. 이게 네. 안 돼요. 생각해보니 안 데끼고 플레이하는 게 제일 쉬웠네요. 네, 제일 쉬웠어요. 네 젓가락으로 플레이하는 것도 이보다 심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로빙슛으로만 슈팅하기를 했던 시간이 참 그리워지는 타이밍이죠. 그렇습니다. 아 로빙슛으로 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네 플레이를 펼치는 데에는 뭐 어려움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자 거의 무너크를 하면서 볼을 뺐는 아 이거 안됩니다 골키퍼. 하지만 아게로가 오히려 로빙슛을 통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본인의 골 장면에
캬라는 감탄사를. 야. 자, 두 번째 골입니다. 자, 후반전 72분. 자, 시작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볼을 헌납하고 있으신 원창현 선수. 자, 이분 상대방 유저분 같은 경우에는 감독 레벨도 굉장히 높으시고. 네, 그렇습니다. 아, 찬스예요. 후민이 안 되죠. 자. 자, 방송 초반부와는 굉장히 다르게 우리 원창현 선수가 심호흡이 심호흡하는 횟수가 그렇죠. 굉장히 늘어났고요. 어이구. 자, 쿰파니가 티에리앙에게. 자, 뒤로. 자, 수비가 그나마 좀 되면서 따라냈지만 이 타이밍에 한번 좀 따라가 줘야 되는데요. 질라탄 잘 접었죠. 나이스. 자, 2대1의 상황. 자, 끝까지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자, 일단은 리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보면은 아, 여기서 잘 접었네요. 야, 좋습니다. 자, 자, 과연 나머지 시간 동안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볼을 좀 잘라내야 될 텐데요. 마티우가 잘라내면서 공격. 자, 티에량님과 위쪽 지역으로 벤트너가 잘라내주면서 2대1. 자, 질라탄에게 내주고요. 질라탄, 오, 바디 페인팅을 나이스! 하면서 두 번째 골. 적응이 됐습니다. 됐군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뭐 자동으로 엄지가 치켜세워지는. 네, 그렇습니다. 오른손에 놀라운 퍼포먼스. 끼고 있는 거 맞아요. 아, 뺀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이 전후반 90분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장전 전반으로 빠르게 들어가시죠. 자, 적응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네요. 왜 뒤로 가죠? 아니라네요. 네. 아, 분명 골 넣을 때까지만 해도 된 것 같았는데. 자, 바디 페인팅 쓴 거 보면은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자, 잘라내면서 대량량 위쪽 쪽으로. 아, 이것도. 자, 다시 한번. 하지만 흥민이. 아이고. 오프사이드죠. 아, 오프사이드네요. 자. 자, 그래도 이제 문전으로 가기까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진 원창현 선수. 자, 이번에 시청자분이 좀 경기를 승리하시고 마지막을 승리 보상으로 마무리하면 참 좋겠지만 워낙에 또 오늘 패배를 많이 하신 원창현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한편으로는 원창현 선수가 이겨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제가 이기겠습니다. 천만 2피. 천만 2피면 진짜 요즘에 또 오카 가성비 선수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참 좋을 텐데. 자, 과연 천만 2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시청자분, 팀 11 넘버 7이라는 분과 이벤트 매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연장전 전반이 100분째 흘러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골을 통해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자, 여기서 그래요, 힘내세요. 자, 자, 연장전 전반 마지막 찬스가 될 것 같은데요. 내주면서 질라탄에게. 질라탄이 여기서 바페 한번 치나요? G 드리블. 아, 아직 자, 있습니다. 연장 후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막히게 되면서 연장전 후반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승부 차이 가면은 사실 핸디캡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좋아요, 시청자분. 좋습니다. 잠깐만요. 티량님. 아, 들어가네요. 아, 자, 시청자분의 호쾌한 디디슛. 요즘에는 또 저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에는 가마 차는 슛보다 저렇게 뒤로 발등으로 차는 슛이 상당히 골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참 궁금한 게 살짝 목요일마다 패치가 될 때마다. 네. 저렇게 잘 들어가는 슛이 좀 변경이 되는 게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네. 보통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네. 그런 걸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지혜량이도 알 수 없죠. 자, 이제 공을 가져왔을 시에는 단 한 번의 공격 찬스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앙리가 잘라내면서. 어, 잠깐만. 오케이. 자, 두레가 위쪽. 자, 벤트라가 굉장히 뒤쪽에 있었는데요. 아, 이마저도 패스미스로 돌아가면서 상대방 유저분께 마지막 칼자루를 지어줬고요. 어, 잠깐만. 아니, 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케이. 아쉽게 놓쳤지만 정강판의 시계는 일단
아직 그게 아니에요. 자, 아, 아 여기서 파울이. 아, 파울이야. 선을 대면서 원창현 선수의 볼. 자, 과연 승부차기로 갈 수 있을 것인지. 호날두가 아! 여기서 패스 미스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 자, 자 시청자분의 승리로 결국에는 막을 내렸습니다. 자, 5분 장갑을 끼고 플레이해 보셨는데 정말 이 열 손가락이 자유로운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네, 그렇죠. 경험을 하셨네요. 아, 이거 진짜 어렵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그나마 적응을 네. 좀 빨리 했죠. 아, 그렇죠. 적응을 좀 하는 모습도 보였었지만 뭐 수비할 때도 어려움이 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3대2로 패배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승 그러면 6패인가요? 네, 1승 6패. 자, 1승 6패로 마무리가 됐지만 그만큼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유저분들에게 승리 보상 아이템을 드리게 된 결과니까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이제 지혜 남자 세 번째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자, 예고를 한번 확인하시죠. 자, 지혜 남자 세 번째 남자예요. 김민재 선수군요. 네. 별로 안 좋아하는 선수죠, 원창현 선수가. 네, 일단 생긴 것부터 약간 외모가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남자 김민재. 지난 시즌 챔피언십 초대 우승자. 네, 그렇죠. 원창현을 물리친. 그렇죠. 팀장 개인전에서. 그렇죠. 모두 정말 자신의 최고의 성과를 냈었던 김민재 선수가 세 번째 지혜 남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8시예요. 오늘은 7시였는데 다음 주에는 8시에 조금 더 야심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6월 7일 토요일 8시 지혜 남자 세 번째 편 김민재 선수 편 많이 또 여러분들 궁금해해 주시고요. 댓글 참가 신청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또 한번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핸디캡을 갖고 경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핸디캡 매치를 통해서 유저분들과 대결하는 시간도 가져보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챔피언십 본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네 원창현 선수의 포부와 네. 네, 오늘 함께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 챔피언십 저번 시즌 아쉽게 준우승을 했지만요. 네, 이번 시즌 좀 더 유저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플레이를 들고 뭐 대회에 임하고 뭐 더 좋다면 뭐 우승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저분들하고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원창현 선수다 보니까요. 네. 네, 저도 옆에서 좀 이제 많이 배워가는 것 같고 다음 시즌 에이스 원창현 선수 이런 플레이도 여러분들 같이 환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는 여기서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있을 8시에 지혜 남자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와 원창현 선수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승엽이었고요. 지금까지 원창현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